다육이로부터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 다육입니다. 단지네 다육 한판 한번 볼까요? 단지네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오랜만에 단지네 다육에서 신상 다육돌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입고되었는데 요 이제 사장님께서는 요 이제 다육이를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그런 농장까지 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셨는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밀렸다고 해요. 여러분들 단지네 다육은요 추석 기간 동안에 추석 당일날 오전만 쉬고 오후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방문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업일 공지해드립니다. 그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지네 다육은요 똘똘한 하나를 소개를 하는 게 이제 그 단지 사장님의 어떤 그런 그 다육이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똘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똘똘한데 가격이 왜 이렇게 좋아? 우리 언니가 여러분 8,000원 그런데 사이즈가 완전 좋고 입장이 환엽에다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어머 어머 세상에 이거는 여러분 꼭 사야 돼. 근데 수량이 많질 않아. 수량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0개 한정이야. 20개 한정인데요. 이거는 그 양 이 얘가 얼굴이 약간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얘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얘가 지금 뭐가 군생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저기 얘기는 아예 군생. 다부택도 여러분들 다부택도 구매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쁘다. 나 뭐 살까 엄청 고민돼. 현장에 와서 보시면 진짜 고민될 것 같은데 진짜 쟤 정말 예쁘고 쟤는 두 개, 쟤는 세 개, 쟤도 세 개. 근데 본 듯한 얼굴 하나. 근데 가격은 우리 언니 8,000원. 이거 안 사면 되겠습니까? 어떡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진짜 심쿵심쿵 하실 것 같아요. 요 다육들은 요 그러니까 경기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 아래쪽 충청도까지 가셔갖고 구매를 해갖고 오시는 다육들이에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게요. 발음이 왜 이래? 연봉금 3만원. 저는 연봉금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해요. 제가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는 그 연봉금이 바로 단지네 다육의 연봉금입니다. 연봉금은 가격대가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목대 적심 자국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색감 요런 게 이제 좋죠. 요건 색감은 예쁜데 요석보다는 자 요렇게 그래서 쌍둥. 자 요게 지금 보니까 얼굴이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요렇게 연봉금 금다육은 지금부터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진짜 환상적이네. 환상. 여러분들. 다부택이 들은 거 주라. 그 다음에 캡처해갖고 그거 주라. 그러시면 아니 되어요. 왜냐면, 자, 주문의 순서에 따라서 사장님은 항상 가장 예쁜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 영상의 시작하니 오늘 업로드한 오늘 일자일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주문하셨다면 요 제일 예쁜 거는 항상 1등 고객, 1등으로 주문하신 고객님께 먼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정 다육을 캡처하셔가지고 문의는 하실 수 있지만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요? 사장님께서 문자로 주문하셨을 때 가장 예쁜 애부터 뽑아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어떤 때는 계좌 아시는 분이 미리 보내시잖아요. 그냥 환불 조치가 돼요. 왜냐면 없으면. 그래서 항상 사장님은 먼저 주문하신 분 순서대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키스키스 5만원입니다. 와 세상에. 제가 키스키스를 소품도 소개를 하고 요정도 사이즈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세상에 키스키스가 군생이네. 얘는 이제 군생이 되겠죠? 얼굴이 지금 생장점이 4개나 되고 있어요. 다육이 우리가 국민다육도 군생을 한번 제가 추천을 하지만 창다육 같은 경우에는 단지다육 사장님의 스타일은 번듯한 하나예요. 그렇지만 요런 것도 군생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지금 요정도 사이즈면은 직경 12cm 포트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베란다 쪽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키울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약간 길이감이 있는 그 주둥이가 살짝 넓은 그런 화분에 한번 심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얘는 언듯하게 생긴 애기가 얼굴 하나의 양쪽에 있고 얘는 지금 생장점이 분지를 하면서 분지한 것까지 하면은 지금 얼굴이 다섯 개가 지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분지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지금 여기는 얼굴 번듯한 거 하나에 애기가 세 개고요. 여기 생장점 분지하고 있고 애기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보통 다 이렇게 세 개 이상, 생장점이 세 개 이상의 다육이로 키스키스 5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서 볼까요? 다육대기라면 어떤 걸 사겠냐? 저 이거. 저 같으면 요거 사서 딱 제가 상상하는 화분이 있거든요. 그 화분에 딱 심어주면 베란다에서도 키울 때 다육이들 간섭 없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다 쇼핑할 때 요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톰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톰입니다. 사장, 아톰은 네 개밖에 없는겨? 어. 어휴, 왜 네 개밖에 없어? 좋은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 아, 예쁜 것만. 보너스야. 이거 이쁘다. 오, 잘생겼다. 아톰은 4만원인데 화분 포트 사이즈 한번 볼까요? 12포트? 12cm 직경. 12. 어휴, 12cm. 야, 저기 마른 잎 좀 봐. 자, 요 아톰은 얘는 얼굴이 두 개. 무서워, 손톱. 무서워. 아, 얼굴이 두 개. 얘는 잘생긴 얼굴이 하나. 근데, 어우, 얘 재밌다. 얘는 조금 뭔가 재미있네. 원래 그런 끼가 있다. 아, 얘네들. 네. 금도 있고 쨍이도 있고 그렇잖아. 아, 여, 어머 여기도 있네. 아, 아톰이 원래 이런가 보다. 아톰 4만원. 어우, 네 포트밖에 없어요 여러분. 먼저 빨리 주문 주세요. 사장님이 이걸 골라왔을 때는 얘도 지금 금기가 있네. 얘는 쌍둥, 얘는 잘생긴 얼굴 하나, 얘는 금기도 좋고, 얘는 얼굴에 세 개인데 금기가 아주 좋아. 자, 아톰은 4만원, 네 포트밖에 없어요. 다음은 부용철화만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부용철화 처음 만났을 때 가격이 얼마였게요? 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부용철화는 얼마?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부용철화는 벨벳 같은 그런 약간의 솜털 가지고 있고요. 색감은 벨벳, 진짜로 벨벳 색감으로 물이더라요. 빨갛게 빨간 포트에 심겨져 있네요. 자, 목대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부용철화가 거의 생얼로 지금 풀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철화들은 생얼로 갔다가 다시 철화로 갔다가 반복한다고 해요. 부용철화 가격, 어우, 가격 좋죠?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와, 환영 랑떼 3만원. 와, 랑떼가 너무너무 예쁘네. 제가 그냥 랑떼를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환엽 랑떼는, 와, 이거 너무 예쁘네. 이게 직경 9cm 포트예요. 이거 환엽 랑떼. 어쩜 이렇게 예쁘냐? 원래 랑떼가 6만원이었잖아요. 근데 걔는 새우기잖아. 맞아. 근데 이거 봐봐. 여름에 완전, 고생 많이 해서 이게 너무 뜨거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사장님한테 싸게 달라고. 아, 그래서 사장, 나 하라고 하면은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지? 이거 하고 싶어. 얼굴이 조금 쬐깐한데 잘생겼어. 엽성 봐봐. 엽성이 여기 밑으로 똥꼬 쪽으로 봐봐. 너무 예뻐. 잘생겼어, 이거. 쬐끄만데 잘생겼어. 자, 여러분들, 요것도 한정.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사장님께서 예쁜 애기들만 골라왔나봐. 밑에 애기 있는 애도 있네. 여기도 있고. 엉덩이 들린 애들은 다 애기 있어요? 어머, 얘는 두 개나 있어. 어머, 이러면 좀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고. 와, 여러분들, 사장님. 구독사님들이 주문하면 뭐부터 골라? 제일 예쁁 거부터 고르잖아. 그럼 제일 예쁜 거부터 골라. 근데 사장님께 봤을 때 제일 예쁜 거부터 골라주잖아. 자, 1등, 1등 뭐 고를 거야? 예, 만일에 하게 되면 내가 가로채가야 되겠다. 이런 거부터. 아, 하지. 사장님은 저런 거? 아이, 다부님은 이거 찍었잖아. 이거 가지고. 알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로 믿고 주문하셔도 돼요. 나한테 안 예쁜 거 오면 어떡하지? 그거는 진짜 순서가 여러분 빠르면 제일 예쁜 거부터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추석날 당일에 오셔가지고 구매하셔도 돼요. 자, 랑떼는 3만원. 사이즈는 그 직경 9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센치는 거의 10cm. 그런데 2도인 아가들도 많아요. 사장님은 분명히 애기들 많은 것부터 먼저 보내주실 거예요. 랑떼는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해피니스. 사장님, 설명 좀 해줘요. 얘 45,000원이래. 근데 뭐 설명이 뭐 필요해. 아니, 왜니? 아니, 봐봐. 얘가 뭐 넓대구리하게 크기를 해 어쩌기를 해 작은 아보네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 45,000원이잖아. 근데 요따만한 얼굴 하나에 그 애플에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 딱 두 점 나와 있어. 잠깐만요. 얼굴 하나에 3만원씩이야. 아, 요거는. 근데 얘는 얼굴 봐봐. 비교 검색 가능한 사이트에 이미 올라와 있는 애기구나. 근데 어디서 많이 보는 그런 얼굴이네. 근데 되게 사장님 젤리한 느낌이 엄청 강하네요. 젤리 같은 느낌이.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 사장님 이거 진짜 너무 예쁘대. 너무너무 예쁘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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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았으면 많이 갖고 왔을 건데 진짜 요거 사장님 스타일. 자, 요거는 해피니스 가격은 45,000원. 자, 이렇게 상공에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요 해피니스는 사장님 이렇게 말해봐, 누구랑 많이 닮았어? 말간. 말간 말간 많이 닮았어. 맞아, 젤리 같은 그런 느낌. 어쩌면 이렇게 근데 젤리 같아 이렇게. 아니 근데 화면이 더 예뻐야 되는데 화면보다 실물이 더 예뻐? 실물이 더 오늘 웬일이냐? 항상 화면이 더 예쁘다고 그랬어. 근데 실물이 더 예쁘대요. 자, 해피니스는 4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큐빅 플라스틱 금 이거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예쁘네. 8만원. 그래도 진짜 착해졌다 사장님. 요만한 거 20만원 막 30만원 했었는데 그쵸? 아, 이거 입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 꽂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볼까? 이거 몇 개 띄워도 돼. 이거 저 밑에 쟤는 하나 떨어진 게 어쩜 아니야, 또 요만큼 해갖고 이쁘게 해도 요 밑에는 훑어갖고 입고지 해도 돼. 그래서 얘 진짜 예쁘다. 진짜 잘생겼지? 진짜로 이 국민다육의 금다육 중에서 아직도 상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이 큐빅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 정도 가격. 물론 먼노도 먼노 금도 가격대 높지만은 근데 이 큐빅이요 금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해외 채널에서 우리나라의 큐빅 금 진짜 좋아해요. 이거 막 20만원 30만원일 때도 해외에서 다 해외 그 구독자들이 우리나라 그 비교 땡땡 액 땡땡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가지고 다 사서 언박싱하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그분들은 딱 사면 입 띄어가지고 적심해. 그래서 밑에 위에 입꽂이 다 그렇게 다 키워내요. 가격대가 있으니까. 큐빅 프로스트 요 녀석은 지금 요거 우리 잘 아는 요 까망포트 요게 여러분 직경 9cm 포트예요. 목대 이 정도 상공에서 보면 요렇게 잘생겼어. 진짜 잘 키웠다. 큐빅 프로스트 딱 3점밖에 없어요.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엄청 이쁠 것 같아. 다음은 문가드니스 금 철화기가 살짝 있죠? 철화야, 철화인데 풀리고. 아, 철화가 풀리고.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문가드니스 금 가격은 3만원 직경. 요거는 12 포트인 것 같아요. 그치. 자, 약간의 3반으로 다 들어가 있어. 입장. 3반. 그 다음에 입장 변이도 있고. 요렇게. 여기는 보니까 철화가 많이 있다. 이 물 들으면 얼마나 이쁠 거예요? 그 시뻘겋겠죠? 이게 그래서 철화랑 쌩얼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장님 철화가 풀려도 나중에 또 철화가 나오더라고요. 그치. 쌩얼 나왔다 철화 나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엮였다, 풀렸다 엮였다 하더라고요. 문 가든 있을까? 사장님 이거 이뻐? 이게 제일 이뻤어? 난 이쁘지. 자, 1번으로 주문하시면 요거 사장님 요거 챙겨주실 거예요. 내가 찜한 거라니까? 아, 사장님 거라고 안 판다고? 난 또 무슨 얘기야. 안 판다고? 이거 사장님 거라고? 아, 그런 게 어딨대야? 그럼 난 요거. 이쁘네. 요거. 걔도 예쁘지 않나? 걔도 예뻐. 딱, 딱 철화의 그런 어떤 그런 수영을 갖고 있네. 여기 딱 목대 딱 풀려가지고. 이렇게. 문가르니스 금 철화 가격은 3만원입니다. 다음은 연지건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연지건지는 직경 9cm 포트에 신겨져 있어요. 이 연지건지는 지금 딱 보면 이게 뭐야? 잎이 환엽도 아니고 이런데 요거 물드는 거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진짜로 정말로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이 색감 자체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전에 연지곤지 키우시면 사이즈가 요 정도로 얼굴 하나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추천드려요. 이게 연지곤지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멋지거든요. 저는 요거를 매니아님이 키우는 걸 보고 제가 보고 너무 놀래갖고 너무 예뻐갖고 매니아님 걸 보고 저도 이걸 샀어요. 그래갖고 작은 것도 사고 큰 대품도 사고 단지네 다육이 연지곤지 대품 10만원짜리가 있었죠. 지금 그거 잘 크고 있어요. 색감이 정말 오묘하고 예쁘게 들거든요. 연지곤지는 여러분 안 키우시는 분한테는 강추드릴 거고요. 연지곤지는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거 말고 입장에 짤뚱한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그거가 안 이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예쁩니다. 그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자, 이 연지건지 직역 9cm 포트에 신겨져 있어요.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연지건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본 성형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장님 일본 성형하고 뭘로 하고 뭐가 달라? 자, 구별 잘 못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같은 품종인데 더 예쁜 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일본 성형 가격은 12,000원. 저도 일본 성형이라고 이름이 있는 다육이를 제가 그렇게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얘는 지금 직경 외직경 10cm 포대에 신겨져 있고요. 다육이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사이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 줬더니 사장님이 물 주신 거예요? 눈이 조금 완전 얘는 보니까 많이 무거워갖고 색이 금방 나올 것 같아.
뿌동뿌동 주황주황하게. 이게 네. 물기가 있어서 이런 색이 나오는데 분홍분홍해. 분홍분홍해? 그 맞아. 물을 와, 물을 주면 확 뛰더라고. 아 이게 그래서 사장님이 예쁘다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뭐야? 이러고. 일본 성형, 일본 성형. 자, 요거는 지금 포트 사이즈. 자, 일본 성형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사이즈 있습니다. 일본 성형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미니마큼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장님. 배신감 느끼지? 얘랑 얘는? 같은 애야. 같은 애야? 근데 다분히 뭐 어떤 거 갖고, 어떤 걸 가질래 하면 어떤 거 가지? 이거! 이거지? 얘는 얼만데? 4만원 똑같아. 4만원 똑같아? 나는 저거. 나는 여기 좀 사이즈 작아도 여기도 야무지고 예쁜데, 사장님? 물 들어서 그래. 이거 사장님 댁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갖고 온 거예요?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건 7만원짜리잖아. 요거보다 7만 더 작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랬어? 배신감 느낀다니까 또. 화가 나지.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 미니만큼 7만원에 안 사고 버티셨던 우리 구독자님 승리하셨어요. 자 4만원입니다. 4만원. 자 즉 요거는 여러분 빨간 포트인데요. 빨간 포트가 외직형 9cm예요. 요 미니만큼은 여러분 지금 4만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면 요것도 같이 왔어요 얘네들이랑? 아 농장이 틀려. 아 농장이 틀리다고요. 여기 요 자그마한 애기랑 요 큰 애기랑. 아 그렇네. 그 농장 네. 두 군데에서 네. 제일 이쁘고 제일 네. 사이즈 좋은 애들만 골라갖고 오셨어. 아, 잘 비교하면 자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 사장님한테 이쁜 걸로 그냥 보내주세요 하시면 사장님이 예쁜 걸로 골라 보내주시고 나는 얼굴 사이즈 큰 게 좋아요 하시면 사장님 요거 골라갖고 보내주실 거예요. 미니마큼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메듀사 군생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메듀사 군생은 지금 요건 빨간 포트에 이렇게 신겨져 있는데요. 요 메듀사는 제가 그 마리드 금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마리드 금보다는 색감이 약간 환엽이에요. 요 메듀사도요 처음에 나왔을 때 해외 사이트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언박싱 엄청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가지고 갖고 그 사람들은 요걸 딱 받으면 바로 이거 다 번식해요. 이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갖고 제가 저는 요거는 진짜 꼭 키우고 싶었었어요. 메듀사 색감이 너무 예뻐요. 보통 이제 다육이를 조금 키우면은 이 애호니움 속은 다 대품 철화들을 되게 많이 로망처럼 키우시거든요. 근데 저는 요 메듀사는 군생으로 꼭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근데 베란다에서도 키워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사이즈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요. 보면 여러분 적심으로 만들어낸 군생입니다. 그래서 자연군생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면 아니대요. 이거 다 적심 군생입니다. 자 메듀사는 여러분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 철한데 얘는 아멜리아 군생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는 지금 14cm 포트에 있는데 원래 철화였던 애기들이 이렇게 풀렸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철화가 아직 남아있어요. 완전 바글바글 진짜 잘도 올려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요 애기는 지금 막 성장세에 있고 그래도 얘는 많이 무겁네. 입장이 짤뚱하고 똥똥해. 요 아이는 세 개는 네. 밥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아 사장님 밥이 예. 예, 그 다음에 얘는 밥이 많고 요 아이들은 얘는 무겄어. 묵은 애들이야. 이 마른 입도 그렇고 야, 얘 색감 진짜 예쁘다. 밑에 하엽 좀 봐. 예뻐지겠지? 어머 얘 진짜 예쁘다. 3만원. 와, 이 정도 군생은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정도 딱 사이즈 군생이 좋아요. 제가 다육이를 조금 키워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값어치가 있는 군생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사이즈는 대략 14에서 전후로 하는 사이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보다 이제 더 키워갖고 덩치를 키우면 좋겠지만은 12포트 내외의 사이즈 군생은 키우기가 어렵고 무거워지면 사이즈가 쪼그라들어갖고 조금 볼품이 없거든요. 근데 딱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가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베란다에서도 요거는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사이즈를 내가 진짜 큰 화분에 심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보다는 작은 화분에다가 조금 작은 화분에 좀 빡빡하게 심어도 되는데 요런 애들은 좀 작은 화분에 좀처럼 심기가 조금 힘들겠죠? 요 애기들도 묵으면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조금 약간 그 화분 꼭 이 14포트, 15포트에 그 심지 않아도 되게. 어우, 예쁘다. 진짜. 대글대글 묵으니까 너무 예쁘다. 아멜리아는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파키피덤 25,000원입니다. 잘생겼다. 생장점 진짜 깨끗하다. 곰팡이도 안 타고. 분재하려고. 그러게. 얘네들 봄도 아닌데 왜 분재하지?
그게 좀 봄에 문제하지 않아요? 지금 쓸쓸해서 봄에 문제하지. 아, 지금. 그러니까 생장점이 지금. 하는 거지, 지금. 어, 보글보글 올라왔어. 자, 이렇게 되면은 목대가 두 개가 생기게 돼요. 분지를 해가지고. 요거는 포트 사이즈가 직경 14cm, 12cm, 포트 사이즈. 12cm 넘지. 12cm 포트인가? 자, 요 포트에 지금 보니까, 자, 파키피덤 25,000원. 저희 친정엄마가 파키피덤을 25,000원 주고 두 개를 사갖고 오셨거든요. 지금 걔네들이 오락가락 생사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얘는 근데 목대가 엄청 굵은. 아, 나 파키피덤 없는데. 아우, 베란다에서 하나 키우고 싶다. 사장님, 얘도 빨개져요? 두들레야가 원래 빨개지는 게 특징인데. 네. 요즘은 안 빨개져? 계절이 옛날 계절 같지가 않아갖고 이거 좋다. 빨간 모습은 보기 힘들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근데 분홍분홍해져. 분홍분홍해져? 어, 너무 예쁠 것 같아. 뭐 이거 근데 분 보호해서 키워야 근데 되는데. 얘는 색깔 네. 드는 거보다 네. 뽀얗게 이렇게 아, 이런 많이 올라오면 뽀얀 맛 생기는 게 그게 더 예쁜 것 같아. 색깔보다는 화이트 그린이처럼. 요 파키피덤은 가격 25,000원입니다. 다음은 로라 클론. 가격은 3만원. 이거는 블루드래곤이에요. 이거 얘는 잘생긴 블루드래곤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이 로라클론이 3만원이래요. 오. 사장님, 원래 로라클론도 이렇게 다 3방 금기가 있나? 얘도 원래 품종이 그런가 보다. 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허, 잘생겼다. 얘가 뭔가 아련해. 오. 이쁘다. 어, 얘도, 어, 난 얘, 이 새끼 예쁘네. 근데 얘는 진짜, 진짜 잘생겼어. 얘도 그래. 사이즈가 커. 얘는 잘 들어간 것 같다, 왠지. 여기 골라온 애들이. 네. 거기서 제일 예쁜 애들이야. 아, 사장님 제일 예쁜 걸로 골라갈 것 같어? 걸로만 갖고 가격이 3만 원이야. 대박이야. 이제 한번 볼까? 대박이야. 사장님, 화났어. 왜 그래? 제 직경 12cm 포트에 있어요. 갖고 얘는 지금 두 개. 어우, 잘생겼다. 로라 클론은, 여러분, 어우, 쟤 진짜 잘생겼다. 쟤 어떤 애라고 말하죠? 쟤 잘생겼다. 쟤. 자, 로라 클론 3만원인데, 여러분, 먼저 주문하시면 가장 예쁜 아가부터 보내드립니다. 로라 클론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루드래곤 5만원입니다. 세상에. 자, 요즘에 블루드래곤 가격이요. 많이 이게 착해졌어요. 그런데 이 블루드래곤은 여러분, 사장님 이거 몇 년이나 먹었을까, 우리? 한참 된 것 같아. 그치. 목대도 있을 것 같아. 어, 목대도 여기 하엽띠면 목대 나올 것 같지. 입장이 이렇게 한엽에 살짝 올라와서 요 정도의 각이 나오면 1, 2년 갖고 이게 아, 1년 갖고는 안 되지. 세상에. 너무 대단하다. 근데 환영으로 너무 잘생겼다. 이 블루드래곤 가격은 5만원. 여러분, 뭐 블루드래곤이 다 똑같은 블루드래곤이냐 그렇지 않고 다육은 얼마만큼 시간이 묵었냐, 그 다음에 품종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대가 정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착한 가격에 블루드래곤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아가들한테 볼 수 있는 재미랑 이제 이렇게 묵은 아가들, 잘생긴 아가들이 보여주는 재미하고는 또 다르죠. 요 얘기는 지금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고 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적어도 7개의 단을 가지고 있고요. 환엽이야. 완전 환엽이야. 얘는 쌍두. 얘도 이렇게 잘생긴 얼굴. 저는 블루드래곤을 키우지만은 제가 키우는 블루드래곤 이렇게 묵은 애기들 없어요. 진짜 잘생겼죠. 블루드래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가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그 어떤 그런 정성, 노력을 투입해야 다육이를 키우잖아요. 남이 해놓은 거 그냥 돈으로 지불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다육이 블루드래곤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드티아라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레드티아라는 요 화분 포트는 직경 한 16cm 정도 되는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레드티아라가 지금 물이 안 들어가고 초록색이잖아요. 레드티아라는 입장 가에 살짝 저렇게 이렇게 깎아놓은 듯한 모습하고 손톱이 매력이에요. 레드티아라 말 그대로 진짜 빨간색 왕관처럼 뒤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다육입니다. 그런데 요 레드티아라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2만원이에요. 제 손하고 비교하면 요 정도 큽니다. 요즘에 진짜로 다육이 가격, 창다육이 가격이 너무너무 좋죠. 요 레드티아라 예전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보통 다 1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장세에 있어가지고 빨간색 나오지 않았는데 레드티아라 같은 경우에는 블랙 주얼리나 이제 슈퍼
그, 사라보니 스포클론하고 살짝 느낌이 비슷한 그런 물듬이 있고요. 여기가 살짝 이렇게 깎여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약간 어떤 지젤의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죠. 자, 직경이 16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지금 성장세가 있어서 초록초록하지만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요런 다육이 가져가시면 바로 묵히지 마시고 좀 더 키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육을 받으면 얘를 키울 건지 묵힐 건지 결정을 하시면서 분갈이도 하고 화분도 선택하고 뭐 다육을 놓는 위치라든가 아니면 배양토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결정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성장세에 있는 다육들은 덩치를 조금 더 키워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묵히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레드티아라 사이즈 좋은 연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라조야 군생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라조야? 자, 이거 볼까? 이거. 라조야는 사장님 빨갛게 물들어요? 점점이가 있네? 얘는 아주 진한 빨강은 아니고 약간 주황? 약간 주황 주황 느낌? 근데 군생 너무 좋은데 16,000원? 이거 대박인데? 이거 몇 개 없더라고. 와, 이거 좋다. 이 16,000원이야. 뭐야? 다 괜찮아. 이거 이쁘다. 나 이거, 어머, 나 이거, 어머. 세상에. 어떡해, 우리 구독자님들. 비싼 아이는 아닌데. 나는 이제 비싸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사장님. 요런 군생을 만나는 게 좋아. 이따만한 군생이 나한테 있어. 네. 초라였는데. 네. 그게 이제 물이, 물이란다. 철화가 풀렸다 엮였다 풀렸다 엮였다 막 그랬어. 그랬는데 아주 짱짱 무근해가지고 있어. 나 이거 이쁘다. 라조야 이거 색감 물들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세상에 라조야. 그건 지금 물이 살짝 들었어. 16,000원. 1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저 이거 빨간이는 또 뭐야? 자, 다음은 로렐라이. 얘도 로렐라이야? 오, 잘생겼다. 사이즈가 대박 크다. 되겠지? 와, 진짜 사장님 거 로렐라이도 예쁜데 사장님 로렐라이 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지금 이게 25만원인 거 보니까 36만원짜리 그치? 25만원 25만원인데 사이즈가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로렐라이 엽성 보세요. 완전 환엽에다가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커요. 잘생겼어. 이 생장점 주변에 몰려있는 저기 입 나오는 모양이 너무너무 예뻐. 이 로렐라이 사장님 얘는 가격이 얼마예요? 똑같아요? 얘는 16만원. 얘는 16만원 쌍두여서? 쌍두여서 16만원. 근데 비트 봐봐. 쌍두래도 예우고 예우고는 잽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이거 봐. 이렇게. 단품 25만원. 와, 사이즈 진짜 좋아요. 얘는 완전 명품. 이름표를 뽑아놨어. 네. 이렇게. 왜? 이거 누가 뽑아가면 어떡해. 아, 이거 명품. 명품들한테만 주는. 사장님. 요 로렐라이 내가 아는 그 집하고 똑같은겨? 그기? 햇살 돌기?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명품 보증표잖아. 이거 사장님 글씨체인가? 거기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인 것 같아. 그치, 그래야 되겠지. 대박. 자, 로렐라이 이거 하면 여러분들 명품 이것만 그래 누가 훔쳐간다 하더라. 자. 자, 그래서 로렐라이는 여러분 명품 다육이 명품 이름표까지 같이 가겠죠? 자, 25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요, 사장님? 이거 판매하는 거지. 이거 얼마예요? 이거 8만원. 8만원? 왜? 아니, 이거 8만원이라고? 이거 하나만 갖고 왔어? 이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진짜? 허, 대박이다. 너는 가야겠다. 그러고. 어머, 어떻게 이거 보자마자 얼른 찜하세요. 세상 어디서 이런 애기를 8만원에 사요? 보자마자 찜을 하랴. 아니, 그래야지. 이거 어디서 사? 분화분에다가 심어줘야지. 이 피들리오를 어디서 사, 이거를? 얼굴이. 아. 근데 사장님, 피들리오가 새끼를 좀 잘 내나? 대박이고. 처음에는 지 혼자만 있더니. 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와? 새끼를 막 갈더라고. 근데 얘는 유난히 많이 가는 것 같아. 아우, 시끄러워. 여기 도로예요. 자, 제 손하고 비교하면 요 정도예요, 여러분. 얘는 진짜로 여러분, 요거 피델리오는 요거 군생 진짜 보시는 분, 찜하시는 분은 진짜 완전 득템가. 피델리오 이게 8만원이래요. 8만원. 다음, 요거, 볼레로. 볼레로. 왔다. 엽성이 대단하다. 네. 가격 25만원. 와우. 자, 이거 사이즈가 우리 16cm. 포트가 16cm 포트 정도 되거든요. 요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두 개. 볼레로. 어우, 와, 엽성이 굉장히 좋네. 그니까 요즘에 사장님, 창다육이가
막 그 2만원대, 5만원 안짝으로 창가액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이즈 큰 애들은 별로 없어. 밖에 다 남자포스트 뭐 이런 그런 애들이고 네.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애들 정말 야심작이잖아요. 야심작. 농장에서 시간을 두고 여기 이, 땅에서 조비라도 이 얼굴을 딱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균일한 얼굴이 있어야 그 아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으니까. 얘 진짜 물씻는 화분에다가 물씻는 화분에다가 심어놔. 아유 야심작이래 야심작. 로레라이 그 다음에 골레로 25만원 보여드렸습니다. 부장님 우리 추석 휴일 공지 좀 해주세요. 나 명절 때 네. 엄마네 집에 가서 밥 먹고 아버지 산소 잠깐 갔다가 그리고 오후에 와서 문 열었고 차량 소음이 너무 심해서 제가 별도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추석 당일 오전만 휴무를 하고요. 오후부터는 정상 영업하고 있어요. 단지네 다육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놀러 오셔가지고 다육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짱짱이도 구매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짱짱이 같은 경우에는 택배는 이제 10kg에 택배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가 별도여서 32,000원이지만은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은 짱짱이 28,000원 예전 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짱짱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28,000원을 우리가 6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매장 내방 손님과 택배 손님들 가격 차이를 안 두었던 것은 짱짱이를 이제 멀리서 주문하시는 매니아님들을 위해서 택배비를 안 받고 보내드렸던 것이 이렇게 되어 었는데 이제 그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득이 택배비를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28,0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여러분들 행복한 날 되시고요. 단지네 다육에 많이 많이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